우리가 이제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계속하고 있는 여섯 번째 이제 교회, 주님이 편지를 보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이 이제 세워져 있는데,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 보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게 있죠. 지명인데 형제 사랑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이 도시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의 통치자인 아탈무스 2세라는 사람이 자기 아우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주전이라고 그러죠, 주전 159년에서 158년 사이에 세운 그런 도시인데,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 막 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가서 그 동생에게 충동질해서 형을 해롭게 하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동생이 형을 사랑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의 충동을 뿌리치고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이렇게 그 동생의 고마운 마음 그런 걸 알고 이제 동생을 위해서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 그 이름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빌라델비아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작은 아덴이라고, 작은 우리가 성경에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나와 있죠. 철학의 도시인데 이 작은 아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헬라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지진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주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입원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술을 주관하는 신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런 술신이 있는데, 이 술신을 그 사람들이 이제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쿠스라고 바뀌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음역을 하면서는 바카스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은 바카스를 주면은 절대 안 먹어요. 왜 그러냐? 이 바카스는 술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바카스 주면은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피로 회복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잘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영적으로 제가 이걸 이제 오래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주면은 받아놓긴 하지만은 제가 절대 이게 마시지는 않습니다. 왜? 이게 술신이 이건 우상의 어떤 그런 이름인데 그걸 마시게 되면은 영적으로 안 좋은 거니까.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제 빌라델비아는 인구가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적은 도시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명이 되는 도시, 목포가 지금 24만 명인데 1,000명이 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가 성장해봐야 그 도시에 100% 다 나온다 해도 어떻게 1,000명이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그런 교회도 그 규모가 적고 교인들도 적고 그리고 재정도 열악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부자라든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세상적인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은 미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일곱 개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의 어떤 책망도 없이 온전히 칭찬만 받은 교회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주님은 어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교회 작다고 해서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또 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일곱 교회 그 보낸 사제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나오는 주님이 자신의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또 어떤 데서는 다른 말씀을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금촛대 사이에 거느시는 이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는 뭐라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흠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분은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민수기 2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 했지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 이런 분도 아니에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도 없어져도 주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그런 주님이십니다. 왜 이런 말씀은?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주님이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과연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뭐라고 말씀하신,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거룩하시고 그분은 흠이 없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두 번째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열쇠.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의 열쇠란 게 뭐냐? 이사야서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겠죠? 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네. 여기 지금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때 유대 나라에 셈나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의 열쇠는 모든 국가의 국고와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성전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왕이 위임한 그런 권세,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위임한 권세를 가졌던 셈나라는 사람이 국고를 열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 권한을 박탈하고 빼앗아가지고 엘리야김이라는 이제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주면서 다윗집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다윗의 열쇠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다윗의 열쇠는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세상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 앞에 뭐를 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뭐가 열려야 됩니까? 문이 열려야 됩니다. 자, 거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주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옥의 문이 닫히고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문이 안 열리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냐.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의 문이 안 열려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의 문이 안 열려봐요. 얼마나 여러분 안 힘듭니까? 여러분, 이런 사업의 문도 취업의 문도 다 여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면 다 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이 먼저 열린?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요,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농경사에서 가서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이런 걸 다 했어요. 잡초를 내고. 근데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모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안 짓고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가서 그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늘에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무슨 문이 열려야 되냐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려야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의 문이 안 열리면,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계속 우리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교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열방의 선교의 문이 열려야, 그래야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역의 문,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사역의 문이 안 열리면 안 돼. 사역의 문이 열려야 돼요. 또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젊은들은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잉태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태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면, 그랬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주님이 문을 열어놨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닫지 못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방해하고 그거를 해방하려고 해도 아무도 여러분 닫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영혼들이 막 들어오면은 아무리 옆에서 다른 교회가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거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 이 문이 열려야 되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비가 안 와가지고 하늘문이 딱 닫힌 적이 있었어. 그게 왜 그러냐?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이랬을 때. 그러면 언제 이들에게 문이 열립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 닫혔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뭐가 문이 안 열려, 그러면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는가 이걸 봐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문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를 우리 인생에 뭐라고요? 마스터키. 아, 마스터키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답답하고 문이 안 열리고 그런 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 그분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열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부탁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여러분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면 주님이 여시면 어때요? 누가 이 문을 닫겠어요?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냐.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어떻겠어요?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밑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뭐 아름다운 보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고의 문을 여시고 네 땅의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릴 때를 따라서, 비가 어느 때 몽땅 오고 또 안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때를 따라서 비가 와요. 파종했을 때, 또 이게 알곡이 되려고 이거 갈 때 비가 이렇게 적당하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금 하늘의 복을 여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 비는 이 저 하늘에 내린 비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이런 단비가 여러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 아멘.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맨날 돈 빌리러 다니면서 사업에 돈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첫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아,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래도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서 속 썩여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할 뿐 아니라 자녀들도 잘 돼야지요. 아멘. 근데 여기 오늘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모든 민족에 꾸어줄 자를 꾸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주님이 여러분 앞에도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냐?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한번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한번 하나님께 시험해봐요. 십일조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야. 하늘 문을 열고 어떻게 한다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도저히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거든. 교회 와서 십일조 하라고 하면 아유 또 굉장히 뭐 물질을 강조한다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올바른 십일조 생활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목사는 직무유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받게 하는 그걸 가르치지 않는 크나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목사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영혼도 잘 되고 본사자도 강건하고 다 축복받기를 원하죠. 진실한 목사라면. 그런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돼요?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나의 집에 들여서 양식 있게 하고 한번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그러면 그 뒤에 말씀해보면 또 그런 거 나와. 내가 황충을 금하에 너희들이 그게 새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너희로 높은 곳으로 다니도록 내가 하며 기를 것이며 다 새 나가는 거, 돈 빠져나가는 거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요. 시험해보라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안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조금씩 떼어먹고 드린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라 이런 거예요. 온전한 십일조를.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그렇겠어요.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해보라고. 제가 보면은 이 대부분 가난한 교회 그런 성도들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은 보면요 담임 목사가 첫째 십일조에 대해서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설교를 못해. 아 십일조 이거 하면 성도의 시험 될까봐 무서워서. 그리고 이 너무나 사람들이 뭐냐면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온전한 십일조를 못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죠. 우리가 십일조는 기본이야 이거. 십일조는 기본이고 100만원 수입이 있었으면 10만원 11조니까 10만원 이제 헌금해야죠. 11조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딱 그렇게 또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돼. 우리가 진짜 맞는데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자, 여러분 의무만 다한 게 아니라 감사가 있어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뭐 예를 들어 10만원 했으면 감사금 만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세요. 이거는 의무만 다해도 축복을 주시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보면 이제 봉사님들이 오면은 감사금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래. 왜? 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회하는데 감사헌금이 많이 나오지. 제가 이 축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철저히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그랬잖아요.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그랬잖아요. 복을.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복을 쌓을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 11조를 말하면 축복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축복의 씨앗인데 이놈을 내가 안 하고 먹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어야 거두게 되는데 그 축복의 씨앗을 안 심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적으로 계속 피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경제, 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교회들 보면 11조를 온전히 안 가르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여러분이 빚을 내가지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빚 다 갖고 나서 11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절대 안 돼. 지금 수입이 있는 것부터 딱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뭐를 했다고?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앞에도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주의 종들 여러분 사역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자녀들에게 태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걸 열고 닫고 하신다 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했죠. 막힌 거 없어야 돼.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진짜 내가 막 주님 영광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신다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거기에는 뭐 재력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그 뭐 도시에 영향을 미칠 사람도 없는데 주님이 그냥 문을 확 열어버려. 그러니까 아무도 닫질 못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런데 주님이 이제 칭찬한 게 이제 나와요. 칭찬. 자, 다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네 행위를 뭐라고요? 다 안 돼. 주님은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켜야 돼. 두 가지 지금 칭찬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되죠? 건물,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 재정 이런 거 가지고 보통 아, 저 교회는 큰 교회, 또 저 교회는 작은 교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가 이제 작은 교회도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영향력을 미치는, 예를 들어 목포에 뭐 시장님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그 교회가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칭찬하잖아요. 지난 여러분 주에 우리가 그 말씀드린 수요일날 무슨 교회였습니까?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거기서 여러분 섬유산업이 발달하고 사금이 나와가지고 부자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그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웅장해 짓고 막 건물도 화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인 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재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부하고.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다 밖으로 볼 때 야, 저 교회 진짜 크다. 저 교회 진짜 막 사람도 많고 교인들 많대. 또 부자들이 많이 간대. 여러분들 대부분 사업한 사람도 어디 가요? 큰 교회로 주로 많이 갈라니. 예, 저희가 이제 교회 성장을 공부해봐서 알거든요.
이게 한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면은요 의사들 오란 말 안 해도 다 의사들이 그 교회로 가. 왜? 그래야지 거기 뭐 하니까 이렇게 많이 저기. 근데 4대 교회는 어때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부자들 많고 교인도 많고 뭐 건물도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 대단하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 죽은 교회를 죽은 교회. 그러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네? 건물도 형편이 적고 교인 수도 적고 재정도 열악하고 이런데 이거 볼 때 어때? 사내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교하면 어때? 비교가 안 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주님은 이 큰 교회 건물도 크고 재정도 많고 교인도 많은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조그만 작은 교회 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아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꼭 능력이 많아야만 좋은 것은 아니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능력이 없다고 핑계하고 주의 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우리는 모든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보고 아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뭐 서울에 가면 뭐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이런 교회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 50개 교회 가운데서 50대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가 거의 한 20개 정도가 교회가 있어요. 예? 이 정도로 대한민국 모든 교파에 가장 큰 교회는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뭐 성결교면 성결, 뭐 순복음교면 전 세계 모든 교파에 다 큰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보고 이야 어마어마하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른지 사랑의 교회 소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돈을 많이 들고 교인도 많고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고 저 시골에 동네 한 몇십 가구 있어가지고 거기 한 열댓 명이나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이 나오니까 저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주님은 네가 얼마나 재정이 많냐 얼마나 건물이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볼 때는 네가 능력이 얼마나 많냐 적냐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막 크다고 뻐기고 자랑하고 할 것도 없고 교회가 적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여러분 어때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우리 꿈의 교회 뭐 이렇게 할 때 아 꿈의 교회 건물이 뭐 멋있게 지었고 어쩌고 이런 거 자랑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더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혼 꾸린 열정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아 뭐 건물이 어쩌고 뭐가 이런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잘못하면 그게 우리의 교만이 되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첫 번째 칭찬이 뭐라고요? 내가 네 행위를 하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 아멘. 네, 우리는 능력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능력이 작아도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십시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이 칭찬한 게 뭐입니까? 그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반제를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뭐라고요?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예수님 이름 배반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네, 마지막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배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배교.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의 길을 떠나 예수님을 배반해. 이게 이제 배교 역사. 그래서 누가 막 너한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뭐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지 말라. 그래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대. 배교하는 그때 보면 아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데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했어요? 굉장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힘들었어요. 왜 여러분 거기 힘들었냐 그러면은 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도시가 뭐 몇십만 몇백만 큰 데에서는 괜찮은데 적은 도시에서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시골 이런 뭐 저기 지금 상리 상동이라고 하죠. 거기 상리 쪽에 살 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상리교를 안 나간 사람들 그쪽에 농사 지을 때 상리교에 안 나간 사람들은 거기서 품앗이 하기 어렵다 막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예. 왜?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 교회를 나가니까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도시가 한 천여 명이나 인구가 되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다 막 포도 농사해가지고 그 로마 황제 숭배하고 그 다음에 술신을 섬기고 이러는데 그거 안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황제 숭배 안 하고 그리고 술신 안 섬기고 이렇게 하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그렇잖아요. 큰 도시면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괜찮은데 조그만 도시에서는 굉장히 그게 다 알려진 데서 안 하면은 막 네가 교회 다닌다고 황제 숭배도 안 해. 네가 술신을 안 섬겨 막 이런 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견디기 어려워 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타협하고 우리도 그냥 황제 숭배하고 술신 섬기면서 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어쨌다고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굉장히 막 박해가 있고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참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아 예수님이 너 시험에 들려 깨워서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더니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어떻게 돼요?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배교한 거예요. 세 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모른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팔아먹었죠. 이게 뭐예요? 배교한 거예요. 배교한 거.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업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안 해. 교회생활 안 하고. 이게 뭐예요? 배교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자,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까? 근데 요즘 지금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종교 다원주의. 예. 종교 다원주의. 이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 다른 종교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한다겠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겠죠. 아멘. 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그럼 이거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거.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다운지. 근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 이것뿐만 아니라 이 종교다원주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와서 야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심각한 가운데. 한국교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 믿고 이랬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다니면서 교회 생활했던 사람이 천주교로 가고 다른 종교로 간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예수 이름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빌라델비아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하나 다른 신 섬기라 이런 막 박해 이런 어려움 시험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칭찬을 하셨어요. 아멘. 정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예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시험이 와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아요. 칭찬받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 두 번째,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그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놀라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는 자들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와서 그들로 네 앞에 뭐하게 하고 무릎 꿇고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장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율법적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단 3단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유대인인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봐도 그러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에도 맞죠. 이삭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육으로 났어요? 성령으로 났어요? 예? 성령으로 났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 이스마엘은 뭐를 따라서 났어요? 육체를 따라서 났어요. 근데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해요? 이삭을 핍박해요. 영으로 난 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에서가 육신적인 사람이 누구를 핍박해? 야곱을 핍박하죠. 그러잖아요. 보면은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 자, 사울 왕이 누구를 핍박해요? 다윗을 핍박해.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근데 여러분 어때? 자, 유대교가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처음에 핍박을 했죠. 그 다음에 천주교가 또 뭐를요? 개신교. 이 신교 우리가 이거 프로세스탄트라고 하는데 종교계에서 이렇게 핍박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에 신령한 그런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박해를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게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 이런, 제가 자세한 걸 안 했지만은 계속 이런 역사가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때요? 누가 막 핍박해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돼? 빌라델비아 교회를 막 제일 힘들게 하는 거. 근데 주님이 올 때마다 이거는 사탄의 무리다 그런 거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한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 가지만 주님 볼 때한테 그 마귀 앞잡이들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너희를 박해하던 그들로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다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몇 배나 농사를 지었어요? 100배.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목축업을 못하게 다 거기서 뭘 메꿉니까? 우물을 다 메꿔 막 돌 위에 갖다 흙으로 갖다 메꿔 해방을 해. 여러분 그럼 또 가서 다른 우물을 파면 또 메꾸고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또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로봇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쫓겨갔어요. 계속 쫓겨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엄청나게 번창을 한 거예요. 번창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이삭한테 와서 무릅을 꿇고 절을 해. 그러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친을 하자고 이렇게 하며 계속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복을 줘버리니까는 그 이삭을 핍박했던 그 자들이 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화해를 하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속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와서 너한테 무릎을 꿇고 절할 거 모든 사람 보세요. 딱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와서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야 진짜 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아멘. 이렇게 모든 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데 뭐 이삭처럼 여러분 사업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막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당신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정하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 운동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공격해.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더 잘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막 공격했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짜 저기 함께 하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여러분 조용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잠실 거기 체육관에서 주 경기장에서 그랬죠. 그때 계속 조용규 목사님이 성령운동하니까 조용규는 이단이야 막 이러면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목사들이. 근데 그네 그달 6만 명인가 얼마 모였을 때 그 세계 뭐를 기도 대성회를 할 때 그네 목사들이 조용규 목사님 그렇게 공격했던 목사들이 그날 강단으로 올라갔어요.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데 강단으로 올라가지고 조용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그랬어요. 이게 뭐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바벨론 제국에서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이 다리오 왕이 전 이 페르시아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총리 3명을 세우고 또 그 가운데 수석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때요?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아 다니엘 어떻게 끌어내려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흠을 차도 못 찾.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에 가서 한 달 동안 지금부터 누구에게 왕의 누구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한 사람은 굶주린 사자의 굴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자고. 그러니까는 이 다리오 왕은 이런 음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허락을 해서 조서를 썼는데 왕의 어인이 지킨 조서가 공포된 거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 열어놓고 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 기도. 그럼 결국에 때 발각됐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은 처자식들까지 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탄의 앞잡이 노려난 그것들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그 너희들한테 절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인 걸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칭찬을 받았다 했죠. 첫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했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 나는 능력이 없고 막 은사도 없고 나는 뭣도 없네 이런. 여러분이 그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돈도 없고 조금한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없는 거 가지고 주님 하라고 하지 않아. 있는 그 가운데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칭찬받아. 그래 나는 뭐 없다고 맨날 핑계대면서 내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뭣도 없고 막 하면서 시간도 없고 이러면서 농땡이 피면요 주님 앞에 책망받아.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작은 걸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그 두 가지 칭찬을 받았다 했죠. 그리고 내 이름을 뭐 하지 않았다? 배반치 않았다. 달콤한 유혹이야도 시험이야도 고난이 오고 환란이야도 주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핍박이 올 때는 이겨. 근데 달콤한 시험이 올 때는 또 못 이기고 이름을 배반하고 이러더라고. 우리는 여러분 어떤 때는 마귀가 핍박을 통해서 어떤 때는 유혹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시험을 통해서 막 이런 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걸 이렇게 두 가지 칭찬을 받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 놀라운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와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모든 사람으로 너희를 사랑한 줄 알게 할 것이다. 야 굉장한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야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정말 형편없는 교회인데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진짜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잘 이제 보십시오. 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뭐를 면하게 해주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근데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 그 설명이 주님께서 나와.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게 있죠.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 번째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면하게 해준다. 그래서 면하게. 네, 시험의 때를 면하게. 근데 이 시험의 때가 뭐냐? 장차 온 세상을, 온 세상. 모든 온 세상을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가 뭐냐? 대환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약 2주간에 걸쳐서 뭐 배웠어요? 대환란과 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아, 진짜 표정을 보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난 좀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멘도 안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표정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한데 제가 보면은요 유튜브에 이게 이제 올리잖아요 우리. 근데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게 제목이 막 대환란 뭐 휴거 이런 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조회수가 더 많아.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좀 그때 생각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CLTV라 해가지고 거기 설교 전문 채널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이렇게 매주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올라간 것은 보통 이제 이게 그 유튜브 거기에서 한 만 명 이상 봐요 항상. 우리 이게 채널에서는 적게 보는데 거기서는 매주 만 명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그런 채널인데 요한계시록 이걸 좀 올리고 이게 대환란 이런 거 올려놨으면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아. 예, 근데 좀 저는 대환란과 휴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표정이 좀 이상해가지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 거예요. 장차 온 세상이 시험할 때. 근데 그게 뭐라고요? 대환란의 때. 그러면 잡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시험의 때를 어떻게 했나? 면하게 하여 주리라. 아멘. 근데 이 시험의 때가 뭐라고요? 대환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을 통과하게 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뭐 지금 이해를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 장차 대환란을 통과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면하게 한다 이 말에는 지켜준다는 말과 아예 이걸 피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원어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 면하게 한다 저는 이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게 피하게 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원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원어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대환란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런 때인데 이미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시험을 다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늘로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올라가. 휴거됩니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네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휴거가 몇 번 있다 했어요? 세 번요? 네. 그 언제 있어요 휴거가? 그럼 언제 있어요? 예? 네? 네. 자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공부해. 7년 이제 보통 7년 대환란 그런다 했잖아. 근데 반절인데 여기가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했죠? 예, 네, 적그리스도 나타나.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뭐 받으라고요? 666 표받으라고.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러고 우상 만들어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했죠만. 근데 여기를 전 3년 반, 여기를 후 3년 반이라 한다 했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숭배하기 전에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했죠. 그게 뭐 이기는 자의 뭐라? 휴거라 했잖아요. 생각납니까? 알고도 고개 이런지 모르고도 한지 자우냐. 네. 이걸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때 휴거가 한번 있어요. 여기 이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계시록도 14장에 보니까 구름 위에 계신 분 저 금멸유관을 쓴 분에게 천사가 뭐라며 곡식이 익을 때가 되었으면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그랬죠. 거두소서 이게 영혼의 추수라겠죠. 그래가지고 낫을 쫙 휘둘러 그 금멸유관 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구름 위에 앉아다 파루시아로 주님이 임재하신 거기에 보통 이제 휴거라는 말은 하루파조라게 하고 끌어서 올려간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이제 그런 말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오히려 헷갈려 그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쫙 올라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환란 기간 동안에도 복음 듣고 구원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 여기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재림 바로 하기 전에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 부활을 해서 먼저 잠자는 자들 가운데 먼저 일어난다고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일어나고 우리 땅에 있는 자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때 이제 어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할 때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일어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올라가고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 그때까지 환난을 통과하고 있으면 어떻게 쉭 올라가 가지고 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휴거야. 마지막 휴거. 근데 여기에 지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건 언제요? 대환란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천년설 주장한 사람들은 7년 환란 통과 안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올라간다 한다. 이거는 잘못됐다 했죠. 에, 이거는 잘못돼서 굉장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휴거가 환란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후 3년 반이 진짜 무서운 때거든요. 근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들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치하는 이 기간 안 통과하고 이걸 비밀한 휴거라고 하는데 슉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올라갑시다. 아멘. 근데 또 환란 기간 동안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 했죠. 아직 영혼이 안 익어서 남은 사람도 있고 이제 믿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너는 복음 전에 오지 말고 그래가지고 남겨놓은 사람도 있어. 그럼 왜 주님 난 안 데려가고 놔둡니까 막 이러지 말고 그 복음 전하다 그냥 순교한 게 뭐예요? 영광이라니까 영광. 아멘.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한다? 면하긴. 다시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 정말 우리는 이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돼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주님이 열면 닫을 자고 닫음이 열 자가 없는 교회가 내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 문을 열어놨다 했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 여러분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짜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앞에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 어쩌고 좀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진짜 잘 돼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예수 믿어도 잘 되지 못해 봐. 그럼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잘 된 게 뭐가 있냐 이래.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도 여러분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자기들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교회가 부흥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 목사들도 그럽니다. 제가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목사들 막 공부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막 원어를 줄줄 알고 박사학위 받고 막 이렇게 막 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어디 가면요? 교회가 적으면은요 인정을 안 해줘.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별 볼 일 없는 지방 신학교 무인가 신학교 나왔어 있잖아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인정을 해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주 평가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열린문의 축복. 그 다음에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주님이 시험의 때를 어떻게 된다고요? 면하게 해주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갈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나려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오늘은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다 못 하겠구나.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음 주에 이제 이걸 더 해야 됩니다. 이거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계속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인데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적이 주어진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연속곡 하다가 꼭 어디서 끊어요? 제일 재밌는 데서 딱 끊는데 보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딱 끝나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걸 안 들으면 근질근질 할 겁니다. 네.